수학을 이용하면 이게 울컥하지 않고 조금 날씬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제 상의와 하의 사이의 비를 3대 5로 만들면 되거든요. 3대 5.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원피스 전체 길이를 8이라고 본다면 네. 위에서 3이 되는 그 위치에 이제 벨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티셔츠랑 바지의 길이를 3대 5로 맞추는 거죠. 3대 5로. 아. 그러면 좀 더 날씬해 보일 수 있겠죠. 길어 보이고. 네. 또 1920년대 미국 예술가 함브리즈는 네. 날씬해 보이는 그 치마 비를 알아냈는데요. 어, 치마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1대 1.414 이렇게 찾아냈어요. 1대 1.414. 어? 네. 이거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 근데 저거 금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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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비가. 와. 치마에. 야 신기하다. 와. 네, 이거는 이제 황금비 1대 1.618만큼이나 네. 조화롭고 아름다워서 패션에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요. 또 선을 이용해서도 날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선이요? 네, 선. 어,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 있다고 치면요. 네. 네. 가로로 한 줄을 그어서 2등분하는 것하고 네. 가로줄을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것 어떤가요? 어, 일단은 이거는 촘촘히 있는 게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한 줄만 하나만 있는 거라면 것보다는... 약간 그 옛날 냉장고, 그 냉동실 이거 이렇게 있네. 맞아요. 네. 줄이 많으면 이렇게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아, 그쵸. 네, 그 순간 이제 길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세로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너무 촘촘하면 오히려 시선이 네. 이렇게 옆으로 쭉 가게 되잖아요. 아, 뱃살 다 들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쭉 가면서. 그래서 세로줄은 오히려 하나 있는 것이 더 길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 무조건 세로줄이 많으면 날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일종의 뭐 눈속임, 착시 같은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일명 착시 효과죠. 네네네. 말 그대로 이렇게 시각에서 생기는 어떤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착시는 네네네. 수학이랑은 조금 무관한 게 아닌가라는 저의 짧은 소견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착시는 수학과 관계가 예, 있습니다. 어, 근데. 있어요. 예, 왜 다 수학이라고? 그러게요. 참. 야. 모든 착시 현상이 다 관계가 있는 거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지만 관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칭, 대칭. 혹은 뭐 평행선, 이렇게 수직선 등을 이용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 예. 또 그렇게 들으니까. 그, 그치, 그치. 예, 예, 예. 사진 보시면 어때요? 삐뚤삐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이거 완전히, 네. 완전히 그런데 하지만 이 가로 줄들을 전부 다 평행선입니다. 아, 아니 이거 완전 야, 이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이거 좀 이거. 괜히 또 그냥 또 말만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로? 네. 와. 다음 거 보시면 사선을 활용한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바깥쪽에 어떤 직사각형과 안쪽에 네. 사각형이 있는데요. 거기에 옆에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쪽에 사각형 그리고 바깥쪽에 사각형이 약간 좀 비틀어져 보이죠. 아, 맞네, 맞네. 네. 네, 근데 아, 야, 이 신기하다. 만약 사선이 없다면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 오, 네. 야, 네,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착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건 아이들이랑 직접 그리면서 해봐도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또 뭐 길이가 같은 평행선을 이렇게 두 개 그은 후에요. 네. 네, 평행선 주변에 선분을 여러 개 그어보거나 혹은 원을 그려보면 네, 네, 네.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선이 휘어 보이거든요. 오, 네. 오. 이렇게 선 그리기 활동으로 착시를 체험해 볼 수 있죠. 야.